네, 반갑습니다. 우리 막내 보아밸브 이제 카본 마스터 하고 보아밸브 때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이제 서스 이제 들어가려고 좀 준비 중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제 학원에서 아니라 안 떼어봐도 여러분들 이 보아밸브 한 번씩은 떼어봐야 됩니다. 우리 막내 도깨가 보아밸브 떼우는 겁니다. 유상태에서 이지도도 떼우고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고정된 자세에서 오지로도 떼우는 거 한 번씩 떼어봐야 됩니다. 화면 보다시피 지금 비드를 내고 있는데 현장에 따라서는 이제 막 그냥 훌치기로도 그냥 떼우기도 합니다. 근데 이왕이면 이렇게 보기 좋게 떼어주는 게 낫습니다. 막 훌치는 것보다 이왕이면 비드를 내가지고 정확하게 떼어주고 정확하게 이쁘게 떼어주는 게 낫습니다. 차분하게 내가 어떻게 용접을 이어나갈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돼. 리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리페어 안 나게 정확하게 떼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 하나하나 하다 보면 실력이 자동적으로 오르게 돼가 있으니까. 예. 열심히 잘했어. 예. 예, 네 하는 것만 보면 아주 이거 뭐 후린지 떼우는 거랑 큰 차이는 없지만 네가 처음 이제 밸브로 이렇게 떼운 것 치고는 점수로 따지면 한 90점 이상은 줄 수 있어. 근데 방금처럼 네가 여기 이쪽으로 올라오는데 자세를 이렇게 잡아 했잖아. 힘들잖아. 물론 이런 자세 전면 잡아도 돼. 근데 방금처럼 그렇게 그런 자세보다는 요 상태에서 내가 앉아가지고 요 상태에서 만들어 와도 된다고. 훨씬 편하잖아. 맞지? 네가 지금 여기 올라오는데 여기서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용접을 했단 말이야. 이거보다는 이 상태에서 토치를 요렇게 잡아가지고 만들어 잡아서 이 상태에서 내가 위빙을 해가지고 와도
얼마든지 편하게 올라온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한 자세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 자세에서 연습을 해보려고 해야 돼. 지금처럼 여기 올라오는데 만약에 공간이 협소하면 내가 몸이 여기서 여기 벽이 있다고 생각해 봐봐. 여기 벽이 있어. 여기 벽이 있으면 방금처럼 이 자세가 나오기가 어렵겠지. 맞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당연히 내가 몸이 벽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이 자세에서 내가 이렇게 나오든 아니면 이 자세에서 이렇게 들어가든 다양한 자세에서 연습을 해봐야 돼. 잘못했다는 건 아니야.